거상 닉네임 앙골드, 아니 아프리카 닉네임 앙골드, 거상 닉네임 엘 이스트님이신데, 아유 레벨 뭐야, 레벨이 높네. 225랩 전직 대남이시고 신용등급 102에 뭐야 뭐 전장잔액이 지금 44억 6천인가? 46억이야 이거? 뭐지?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. 뭘까요? 일단은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,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우리 설문조사 한번 하고 가자. 이분이 무자본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? 난 없다. 내기 하나 하고 가자. 난 없다. 없다. 나는 이분이 무자본일 가능성 없다. 없다고, 다 없다고요? 알겠습니다. 무자본이라고? 아 잠깐만, 이분께 무자본이라고 써있어요? 이거 무자본이라고 써있다는데? 난 안 봤어 글을. 이거 무자본이라는데? 아니 이분은 그러면은 여기 나올게 아니고 진캐명캐 나오셔야 되는데. 한번 뭐 들어가 볼게요. 들어가 봅시다. 아니 저는 그 글을 안 읽어봤어요. 방송에 신청하신 글을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이따가 읽겠죠. 자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. 거상 닉네임 엘 이스트님 캐릭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봅니다. 테마시아 전장단에 46억. 아 이 캐릭터 지금 심상치 않아. 야 잠깐만, 야 이거 심상치 않아. 야 이거 좀 이상해. 이거 캐릭터가 좀 이상하다. 이거 뭐지? 항우가 224렙인데 설마 이거 극도의 노가다를 통해서 이렇게 됐나? 아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본 캐릭부터 한번 봅니다. 본 캐릭 스탯 체력 1940에 마법력 4020 4020인데 이 정도면 본 캐릭이 현명창 끼고 있겠죠. 당연히 체력 안 찍어줬기 때문에 현명 대남입니다. 정답 자류난! 썼고요. 자 수호부 5에다가 와! 선조의 영혼석 지금 혼자 힘으로 캐가지고 294개! 이거 무자본일 대먼멍둥이 161개에다가 도도메키 묘한석 384개! 이거 무자본일 가능성 있나? 있을까 이거?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은, 만약에 이분이 무자본이시면 스카이레이커 저 그 조남을, 조선남자 캐릭터들을 수호하는 조남의 신 스카이레이커 신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노가다를 하고 계셨다고 보시면 돼요. 어찌 보면 더 지독합니다. 왜? 돈 안 쓰고 모아놨거든. 고길동의 환생입니다. 둘리에서 뛰쳐나와서 지금 거상을 플레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길동 아저씨 반갑습니다. 무시무시하다 지금. 뭐지 이거? 한번 계속 볼게요. 그다음 장수 소개드립니다. 패왕 항우 라시아 발석거 맹호 김유신. 와 귀서만 해도 지금 세 장을 먹었거든. 중국 조선 대만 두 장이구나 지금까지는. 지금까지 귀서 두 장 드신 것 같네요. 중국 시작해서 조선 들렀다가 지금 대만으로 넘어왔어 보니까. 그죠? 돈술사 200렙 내가 볼 때 이것도 쩔로 찍은 건가 설마. 얘도 쩔로 찍은 것 같고 아닌가. 장수 한 마리씩 까볼게요. 아, 내 항우보다 템이 좋아. 그 와중에 태왕가보 거래 불가. 이거 선조
이거 선조석 해가지고 이거 바꾼 거죠? 이거 선조석 해서 이렇게 바꾼 거지? 어마어마하다 진짜. 아니 뭐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. 무슨 노가다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. 얘 만화 소모가 지금 274거든요 레벨 플러스 50이 항우 그 저 뭐야 냉기폭풍 만화 소모량입니다. 274면은 얘 한 6, 7방 쏘면 얘 만화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거든. 6, 7방씩 쏘면서 노가다를 뛰었다는 얘긴데 한번 계속 살펴봅니다. 지금 현명 대남이 있으니까 뭐 대남으로 노가다 뛰고 계시겠죠. 뭐가 4,000개가 있어. 선조석 4,000개 캤대. 와,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. 이게 지금 그 경험치 사냥터에서 레벨업을 해서 2레벨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아. 이거 항우를 까셨네. 항우 레벨업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으시네요. 그죠? 항우를 까셨네. 경험치가 지금 7억 6,800 800만이거든요. 항우를 까셨어. 본캐릭은 안 까셨는데. 아, 이제 항우를 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이분이 항우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. 지금 본캐릭이 더 세니까 이걸로 사냥 안 하는가 보다. 잘 가라. 고생 많았다. 그래. 고생 많았다. 그 이해해라. 그래, 네 주인분. 환수회원이 191개가 지금 인벤창에 그냥 굴러다니고 있어요. 아니야, 이거 말고. 자, 진캐병캐로 넘어가겠습니다. 바로. 와, 이거 멘붕이네. 아니, 이분은 진캐병캐 나오시면은 또 다른 무자본의 신으로 등극하실 수가 있는데 왜 캐평에 나오셨어?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더 대박일 수도 있어. 여러분들. 아, 이거 말고, 이거 말고. 이게 더 대박일 수가 있는 게 생각해봐. 이런 분이 고민이 있다고 생각해봐. 만약에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해봐. 땡겨님, 제가 지금까지 노가다만 해서 도대체가 어떤 식으로 사냥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레전드 개평이다. 그때는 이건 레전드인 거야. 이 모든 장비를 전부 다 무자본으로 캐놨는데 여기까지 캐놓고 나서 땡큐님 거상이 어려워요.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그게 레전드 아니겠나? 어? 그게 레전드 아닙니까 여러분들? 한번 보겠습니다. 음향사 자 거불태갑 두 개째. 아 엄마 나 이 캐릭 무서워. 엄마! 엄마 나 이 캐릭 무서워. 아 내 거보다 더 템 더 좋은 거 같은데? 아! 아! 미친. 아 거불태갑 세 개! 아! 아! 아 지금 무자본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. 이래놓고 지금 캐평을 나온 이유가 뭘까요? 그것이 알고 싶다. 거불태갑 3개째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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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꾼한테 태왕 투구고요. 아 그만 깎아 이거. 여러분들 이거 그만 까볼까 우리? 아, 나 자꾸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. 짜증나네. 기다려봐. 아, 안 되겠다. 잠깐만요. 아, 나 숨을 못 쉬겠어. 나 숨을 못 쉬겠어. 잠깐만 기다려봐. 아. 아. 아! 아!
아, 미안하다. 아, 아, 형이 잘 못해줘서 미안해. 아, 얘들아. 아, 아, 아씨. 아, 치료가 안 돼. 아, 빡세다 진짜. 아, 왜? 아, 내가 진짜 우리 애들 키우면서 내가 정을 많이 들였거든.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. 지금도 얘 만든 빚 갚으려고. 아, 잠깐만요. 아, 나 멘붕이 와가지고 잠깐만 죄송합니다. 딴 것도 한번 볼게요. 아, 날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마라, 진짜. 안 돼! 아, 너도 있니? 네. 저상 1년 동안 한 BJ 땡겨 238렙짜리 맹호 투구, 백은단카이 투구, 200렙짜리 도술사, 200렙 짐꾼. 심지어 얘는 또 짐꾼이야. 도술사는 그래, 알았어. 내가 이해를 할게. 이거 일부러 이렇게 껴놓은 거죠. 아, 이게 사실 리가 없어. 이거 일부러 이렇게 껴놓은 거야. 내가 봤을 때는. 아니, 얘가 태투를 낄 이유가 없잖아. 이건 나를 놀린 게 틀림없다. 기야 기, 이거는 기. 족제비가 아니고요, 기입니다, 기. 환수 기. 뭐 아무튼 캐릭은 이렇네요.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궁금해지지 않습니까? 아니, 이런 분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여길 나오셨는고? 어? 무슨 고민이 있으신고? 해왕 신발도 귀족이라고? 아, 넘어가.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. 와, 이게 무자본으로 된다고? 아, 난 신기한 거는 전장에 약 50억이 있다는 게. 아, 솔직히 레벨도 제가 더 높고, 지금 장수 세팅 자체도 제가 더 레벨이 높고. 근데 전장에 50억을 무자본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게, 이게 인간의 인내심으로 가능한가요? 여러분들?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? 지금 내 캐릭터가 이 상태야. 전장에 50억 쌓아놓고 있을 자신 있어? 나 50억 쌓을 수, 그래, 50억 모을 수 있다, 이거. 나도 100억 이상 모았어. 근데 그게 다 캐릭터로 즉시 들어가잖아요, 보통은. 바로바로 들어가잖아. 내가 50억에 쌓을 수 있다.
캐릭이 이 상태인데 지금 이 정도인데 신수도 안 맞춘 채로 내가 50억 쌓아놓을 수 있다. 아 이건 인간은 한계를 초월한 거야. 인내심의 한계를 초월했다. 자 갑니다. 안골드님 고민을 한번 읽어볼게요. 이즈시장님 반갑습니다. 자 질문 읽겠습니다. 제가 거상을 접다가 새로운 캐릭으로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. 한동안 무자본으로 했다가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서 10만 정도 캐시를 했고요. 지금 신수를 준비할까 하는데 땡겨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제 상황에 신수를 뽑아야 할지 아니면 본캐릭법 250까지 해보고 천천히 준비해야 할지 또 지금 상황에서 템 상태가 이 정도로 괜찮은지도 궁금해요. 굉장히 괜찮죠. 보셨죠? 자 잘 보세요. 비오 투구 태왕 투구 다시 한번 비오 투구 태왕 투구 얘기 끝났죠?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자 그 다음 거 장수들이 격수로 키운 장수들도 있어서 체력이 딸린 장수들도 있습니다. 불긴 먹어야 할 장수들 알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저는 1클라고요. 부캐는 반자사용입니다. 다클라가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. 꼭 다클로 육성해야 할까요? 참고로 여태까지 맞춘 템들을 캐시템 팔아서 번 돈을 하나도 없습니다. 그만큼 노가다 많이 했고요. 자 일단은 제가 난 궁금한 거 한번 질문 좀 해볼게. 지금 노가다를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? 바이오소와 노가다를 얼마나 하신 겁니까 지금? 아이고 뺄 뻔했어.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신 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노가다를 하루에 몇 시간씩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게? 뭐지 이거는? 황금색알이 3개씩 쌓여있어. 그 경험치들 노가다라고 올렸다고 5개월 노가다 했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노가다 하신 거예요? 혼캐고 알캐고 선조석캐고 여러분들 앞으로 알캐다가 힘들다고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4시간 정도요. 하루에? 하루에 4시간으로 이게 5개월만 이렇게 돼? 와 대박이다. 4시간씩 5개월에 와 작살나네. 아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. 여기가요 혜태 서버입니다. 혜태 서버 추천 서버. 자 죄송해요. 유기전 한번만 가볼게요. 시세 한번만 보려고. 죄송합니다. 자 일단 유명계석 시세가 220만 가 환수. 환수해온 시세가 약 470만. 최저가가 470만. 500만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환수해온이 500만. 뭐 이러면 뭐 선조영호 속도 한번 쳐볼까? 이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. 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. 선조영호석 시세가 일본께 얼마냐? 아 일본꺼 200만. 선조영호석 일본꺼 200만. 뭐 서버적인 특이성을 생각했을 때는 뭐 얼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. 워낙에 뭐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. 사냥터 가면은 뭐 기몰이하면 혼자 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느낌이겠죠. 그런 느낌을 하셨을 것 같은데. 아 답변 감사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좀 그 말씀하신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. 나 같은 경우는 나도 못 믿겠어 사실. 이게 진짜 인간으로서 가능할 건지 하신 말씀은 다 믿어. 와 근데 전장에 46억을 쌓아놓을 수가 있어. 신기하네. 자, 첫 번째 질문 답변해드릴게요. 신수를 준비할까 하는데 땡겨님 의견이 궁금합니다. 본캐랩은 먼저 할지 본캐랩 먼저 250까지 찍으세요. 템 상태 괜찮고요. 그리고 불긴 먹어야 될 장수 김유신 만약에 항우를 계속해서 여기 넣으시겠다. 항우 올채 찍어주시고 저 두 마리요. 그 다음에 원클라구요. 다클로 꼭 육성해야 될까요? 지금 이분이 다클라를 좀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. 귀찮으시는 것 같아요. 그죠? 다클라 꼭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마트에 가셨어요. 이마트에 가셔서 장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
3명이서 동시에 어떤 팀은 3명이서 마트에서 카트 3개를 동시에 끌고 다니면서 장을 봐요. 근데 어떤 팀은 한 사람이서 카트 1개만 끌고 장을 봐. 어떤 팀이 더 빠를까요? 당연히 카트 3개 끌고 다니면서 마트 장 본 팀이 더 빨리 집에 가겠죠. 더 많은 양을 담아서 더 빠르게 집에 갈 겁니다. 정확히 그 차이입니다. 원클라 다클라 차이가. 그렇다고 해서 이마트에서 혼자서 마트 카트 하나로 장 본 사람 장 못 봅니까? 아닙니다. 세 명이서 카트 3개로 장 본 팀이 만약에 30분만 장 다 보고 갔어. 그럼 1시간 반 동안 장 보면 되는 거야. 3배니까. 그런 느낌. 아시겠죠? 답변 다 드린 것 같고요. 아, 뭐 명품 캐릭터였는데 이분 캐릭터는 진캐명캐 나왔으면 우승할 각이지. 아, 대박인데. 비류님 반갑습니다. 이분이 무자본으로 거의 한 100억 가까이를 버셨는데 전장에 46억을 쌓아놓으셨어. 안 쓰고. 이거는 사람이...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. 답변 기다립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네요. 46억을 어디다 써야 할까? 이게 가장 궁금해요. 그냥 마음 같아서는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서버가 달라서.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. 일단 원클이라고 하셨죠. 지금 앙골라님 이 상태에서 저 돈 쓰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가면서 본캐릭 만렙을 찍으세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장수들 템 이 정도면 됐어. 아니 됐어 됐어. 이 정도면은 최상위 사냥터까지 다 갈 수 있어요. 얘 정도면 앙면에다가 파신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주면 얘네 랩만 높아지는 순간 미트라까지 다 갈 수 있어. 그러니까 더 이상 템은 맞추지 마시고요. 얘도 뭐 태갑 정도로 바꿔주든지 나중에. 그거는 급한 게 아니니까. 어차피 본캐 만렙 찍을 때까지 아무데도 못 가. 요거 만렙 찍으시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기린 바로 가세요. 다른 막 잡다한 신수 하지 마시고 바로 기린 가세요. 알겠죠? 현명 대남 만렙짜리 현명 대남보다 센 신수는 기린밖에 없어요. 아시겠죠? 바로 기린 가세요. 돈 꾸준히 모으셔가지고 한 100억 정도까지 모으시면 되겠네. 본캐 만렙 되면 이거 현명창 파시고요. 얘네 이거 태투 막 남아 돌잖아. 아 그리고 뭐 노가다로 3,40억 정도 버시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. 우리 앙골라님한테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래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신 자신 이제 5천만 년 전에 신일 때는 먹을 거 안 먹어도 살다가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. 압니다 그 기분. 그래도 저기 인간으로 내려오신 이상 좀 먹을 거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캐평 종료할게요. 자 끝냅니다. 자 그리고 뭐 질문 또 없으시죠? 오케이 바로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안골라님.